요즘 여름철이라 깻잎 반찬들 많이 해 드시죠? 그래서 오늘은 양념 깻잎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이렇게 딴 깻잎은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. 깻잎은 한 200장 정도를 사용할 거예요. 깻잎을 데칠 때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요. 한 10장씩에서 끓는 물에 요래 넣고는 뚜껑을 닫고 한 3분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어요. 찬물을 미리 옆에 요래 준비해 놓고요. 한 3분 정도 데친 다음에는 건져서 바로 찬물에 헹궈가지고 꼭 짜주시면 되겠어요. 깻잎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 놓고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양념에는 양파 한 개랑 토마토 두 개, 할로피노 고추 한 개, 그리고 빨간 고추 서너 개를 넣을 텐데요. 마늘 두 큰술이랑 파 두 큰술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. 모든 재료들은 다 잘게 쓸 텐데요. 먼저 양파를 잘게 쓸게요. 요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단맛도 내주고요. 또 감칠맛을 더 향상시켜 주죠. 요래 냄비에 담아 주시고요. 토마토 두 개도 사용하도록 할게요. 요 토마토가 들어가면은 굳이 다시물이라든지 젓갈을 안 넣어도 돼요. 이런 건강식에서는 감칠맛을 내는 데는 이 토마토가 참 좋아요. 토마토 두 개를 잘게 썰었고요. 홍고추도 네 개를 잘게 다져 주시면 되겠어요. 매콤한 할로피노 고추도 한 개를 다져낼 텐데요.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생략하셔도 되고요. 원하신다면은 한 개를 더 넣으셔도 되겠어요. 요 고추랑 마늘 파는 나중에 넣을 거고요. 자, 그럼 먼저 냄비에 양파랑 토마토를 넣어두었었는데요. 여기에다가 간장 한 컵 250ml를 넣어주시고요. 매실청 4분의 1컵도 넣어주시고요. 조청도 동량인 4분의 1컵을 넣도록 할게요. 스토브에 옮겨서 양념장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. 먼저 센 불로 해서 뚜껑을 닫고 끓기 시작하면은 2분 정도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2분 후에 마늘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요. 다진 고추랑 다진 파도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으면 부를 것이고요. 고춧가루 4큰술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통깨도 4큰술 넣어주시고요. 참기름은 한 2작은술만 넣어도 되겠네요. 양념장이 요래 다 준비가 됐으면은 용기에다가 깻잎을 서너 장 놓아 주시고요. 양념장이 넉넉하니까요. 충분히 끼얹어 주도록 할게요. 요즘 여름철이라서 깻잎이 많이 나오잖아요. 이 깻잎도 한철인데요. 요즘 같은 계절에 이렇게 양념장을 무쳐서 넣어놓으면 좋은 아주 밑반찬이 될 거예요.